안녕하세요. 우리말 알고 씁시다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최고원입니다. 네, 개학을 한 지 약 한 달쯤 지났는데요. 그래서인지 캠퍼스에선 이른 아침부터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는 여러분을 쉽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한 학생의 하루 동안의 일정을 따라다니면서 우리도 모르게 쓰고 있는 잘못된 우리말을 찾아 떠나보려고 합니다. 그럼 함께 가실까요? 8시 40분. 어김없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아, 저기 오늘 함께할 학우가 걸어오네요. 1교시 수업을 들으러 가나 봅니다. 어이쿠, 역시 1교시 수업은 힘들죠? 꾸벅꾸벅. 그래도 열심히 수업을 들으려 노력하는 학우의 모습이 보이네요. 어느덧 1교시가 끝났네요. 잠깐의 공강을 이용해 미처 채우지 못한 아침 먹이를 채우려나 봅니다. 어? 전화가 왔네요? 여보세요? 어, 왜? 어, 전화 받을 수 있어. 근데 라면 불고 있어. 빨리 말해. 뭔 소리야? 야, 그거 자료 이 클래스에 다 올라가 있잖아. 아, 이 어리버리한 놈아. 그래서 안 한 거지? 오늘 일찍 자기 글렀다. 알았어, 일단 최대한 가능한 빨리 보내, 내 메일로. 아. 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아, 어디가 틀렸는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함께 찾아볼까요? 영상에서 잘못된 표현은 라면이 불고 있어, 뭔 소리야, 어리버리한, 가능한입니다. 그럼 하나하나 왜 잘못된 표현인지 알아볼까요? 어, 전화 받을 수 있어. 근데 라면 불고 있어. 빨리 말해. 라면이 불고 있어. 물에 젖어 부피가 커지다 또는 분량이나 수요가 많아지다 라는 뜻의 단어는 불다가 아닌 붓다입니다. 그 예로 라면뿐 아니라 체중이 느는 것도 붓다이고 장마철 강물의 양이 늘어나는 것도 붓다입니다. 하지만 붓다는 디귿 불규칙 용언으로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어간의 디귿 받침이 리을로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라면이 불었다는 옳은 표현이지만 라면이 불고 있다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우리는 흔히 주변에서 뭔을 무슨의 줄임말로 잘못 알고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뭐는 무언가 또는 무언지의 줄임말로서 무슨이라는 표현과는 관련이 없는 말입니다. 아, 이 어리버리한 놈아. 어리버리한. 어리버리라는 말은 정신이 또렷하지 못하거나 기운이 없어 몸을 제대로 놀리지 못하고 있는 모양이라는 뜻으로 자주 쓰이는데요. 하지만 올바른 표현은 어리버리가 아닌 어리바리입니다. 알았어, 일단 최대한 가능한 빨리 보내, 내 메일로. 가능한. 가능한은 의존명사 한이 붙었을 때와 붙지 않았을 때 그 뜻이 다릅니다. 먼저 의존명사 한이 붙지 않은 가능한은 될 수 있는의 뜻이며 의존명사 한이 붙은 가능한 한은 될 수 있는 대로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간단한 예로 가능한 수단을 다 써보자. 가능한 한 일찍 나와야 한다라고 쓰일 수 있습니다. 영상의 상황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라는 뜻이 적합하므로 의존명사 한을 붙여야 합니다. 올바른 표현으로 고쳐볼까요? 라면이 불고 있어는 라면이 붓고 있어. 뭔 소리야는 무슨 소리야. 어리버리한은 어리바리한. 그리고 가능한은 가능한 한으로 고쳐야 합니다. 네, 평소에 우리도 모르게 잘못 쓰고 있는 우리말 표현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하고 여러분, 우리말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말을 사랑하는 동국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